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1년 부활학평 자연계 2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fx는 항상 극값을 갖기 위한 상수 k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주고 있습니다. 아, 얘가 항상 극값을 갖고 싶어? 우리 극값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자, 우리 극값은 사실은 미분 가능성과 관련이 없어요. 극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첨점 같은 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근방을 잡았을 때 여기 안에 있는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얘가 가장 작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국소적인 구간에서 가장 작게 되면 걔가 바로 극소값. 그다음에 가장 크게 되면 극대값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요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fx가 이제 무슨 함수다.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면 f'x가 뭐 되는 거? 얘가 일단은 0이 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쵸? 근데 f'x가 0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점에서 그 값을 갖느냐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도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f'x가 0이 되는 값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그 x는 알파 근방으로 반드시 뭐의 변화?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F'의 부호의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따주셔야 된다. 그 단계를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지금 빼먹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 역시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일단 우리 첫 번째 뭐를 해줘? 일단은 F'X가 0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얘 x 이제 미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1 플러스 k 곱하기 자, 코사인 x는 0. 자, 요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얘가 0이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y는 1 플러스 k 코사인 x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 y는 0은 사실 x축이죠. x축과의 교점을 시키는 그런 x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걔가 바로 f'이 0 되는 애들이 될 거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 함수는 사실 코사인 x에다가 k를 곱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코사인 x 그래프, 뭐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대충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네. 거기다가 1만큼 올린 그래프가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1 플러스 k 코사인 x라는 그래프예요. 자, 근데 y는 0이라는 값이 있어. y는 0. 걔와 무조건 지금 뭐를 가져야 돼? 교점을 지금 갖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f'이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지금 또 뭐도 있어야 돼? 이런 점들이 이제 알파가 되는 거예요. f' 알파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를 뭐 해야 된다?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어때요? 실제로 부호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있잖아. 그쵸? 아,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만들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니 꼭 근데 저렇게 만나야 되나요? 사실은 코사인 x 더하기 뭐 1, 요런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은 왜안 돼?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부호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거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더 내려가야겠죠. 네, 요렇게 바로 x축과 이런 식으로 부호의 변화가 나타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실은 요 상황은요. 가장 큰 값과 사실 극대값과 극소값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쵸? 왜냐면 얘네들 값이 다 같을 거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얘가 하나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음수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거든요. 그리고 뭐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서 접한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거의 차이점을 지금 보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여야 돼요. 그 얘기는 극대값, 극소값, 혹은 여기선 최대값, 최소값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식을 찾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만데? 여기서 지금 코사인 x가 1이었을 때가 가장 크겠죠. k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뭐 양수로 가고 음수로 가도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컸었을 때
얘가 만약에 음수면 가장 작은 값이 될 것이고 얘가 양수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1이었었을 때는 얼마가 되고 1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1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얼마? 0보다 작다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K 제곱이 0보다 크게 될 것이고요. 얘는 K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이고 보기에서 찾게 된다면 사실 이게 무슨 얘기죠? 절댓값 K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